바라족입니다. 속시합 17cm 전후 되고요. 17, 18cm 살짝 말려가지고 졸여드시기 좋은 사이즈고, 거시알 큰 거 한두 마리 이렇게 있어요. 이런 거 한 마리씩 밖에 안 들었습니다. 20cm 이상 되는 것들이 한 10여 마리 이렇게 그냥 막 담아져 있는 바라족이에요. 크기 차이 있습니다. 위에는 한 10여 마리하고 속시알은 이렇게 자라요. 자라도 졸여드실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. 대가리 띄어가지고 튀김 옷에다 튀겨드셔도 맛있습니다. 몇째? 자, 안강망어선 이만큼에서 요 한 상자 가장 큰 거 뺐어요. 속시알입니다. 속시알 23cm 25cm 나오고요. 좀 작아 보이는 친구 23cm 잡으면 되겠네요. 23cm 조금 넘어가고 속시알 23cm 잡겠습니다. 가장 작은 것들. 자, 겉시알 한 줄 있는 거 지금 추리고 있어요. 아주 겉에 한 줄 큰 것들 지금 엎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것들이 가장 겉시알입니다. 자, 거시알 큰 것들 27cm, 28cm, 27cm 나오는 것이 10마리 정도, 10여 마리 전후 되고요. 여기도 있네요. 이놈도 26cm 나오네요. 26, 7, 8cm 되는 게 10여 마리 되고, 속시알 23에서 24오미, 45cm 되는. 자, 안강막 특대족이에요. 회장님족이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그렇게 외칩니다. 23cm 속시알도 아주 좋습니다. 23cm 이상 되네요. 암대야 수대야 섞였네요. 암대야는 암대야 아까 여러 개 샀어요. 그거랑 같이 판매하겠습니다. 사이즈 요즘 한 13마리 14마리 올라가고요. 수대야 대가리 좀 검은 것도 섞여져 있습니다. 머리가 약해요. 참고하십시오. 수대야도 따로 판매를 하겠습니다. 암대야하고 수대야하고 소금구 예약 쪄드시면 맛있습니다. 대야 자연산 대야예요. 자연산 암대야입니다. 어제 이제 1kg 달아보니까 12마리, 13마리 왔다 갔다 해요. 이 안에서 좀 작아 보이는 친구, 좀 큰 거, 선도는 아주 좋고요. 아주 좋습니다, 선도. 대가리 쪽은 좀 약해요. 비닐을 싸고 꽁꽁 싸매면 이렇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선도 아주 좋은 자연산 암대야. 이제 귀해졌어요. 소금구이 해도 맛있고, 쪄드셔도 맛있습니다. 자랭이 대사이즈입니다. 대자랭이 안에서 좀 작은 친구. 여성분들 손바닥만 해요. 애기도 손바닥만 할 수도 있고. 자, 대자랭이 새꼬시로 깻잎에 밥에 싸듯이 또 맛있어요. 살짝 얼려가지고 새꼬시로 대자랭입니다. 20미 병어입니다. 병어 20미 이쁘게 담은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 20미 병어예요. 썰어 드시고 이쪽에 이제 큰 거 두 마리 들어가고요. 이놈도 나쁘지 않네요. 이쪽은 조금 작고 20미 병어 이어서 자 40미 30미 30미 이어서 20미 30미 40미 오늘 다 준비했습니다. 좀 커 보이는 친구 뒤에 숨어있는 30마리 한 상자 30마리 들은 30미 자 40미 40미 병어예요. 엎었습니다. 다시 예쁘게 담아야 돼요. 40미입니다. 이것은.
자, 이렇게 40마리, 38마리, 한 마리 한 마리 끼어 있는 40미 병어. 40미, 30미, 저쪽에 20미예요. 안녕하세요. 희한수산입니다. 새우젓 3kg, 26년 6월 30일까지 봄젓이에요. 씨알도 좋고 꽉 채웠습니다. 물로 많이 채우지 않고요. 새우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선도도 좋고 많이 섞이지도 않았네요.